자, 단원 바뀌었어요. 단원 바뀌었고, 경우의 수 파트라고 돼 있는데, 앞에 넘겨보면 한장더 넘겨봤을 때,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크게 따져서 세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맞나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인데,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그게 다예요. 됐나? 그거를 표현 방법을 바꾼 게 순열과 조합입니다. 당연히 약간 난이도가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봅시다.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돼 있어요. 사건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내는 결과. 경우의 수는 그 관찰했던 개들의 경우 가짓수죠. 맞죠? 맞나? 그래서 이걸 빈칸으로 채우라는 말은 안 나와요. 뭐 나온다 한들 뭐 어렵지도 않고.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벗어난 애들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경우의 수 파트는 공식을 쓰는 파트가 아니에요. 원칙으로. 알겠니? 너무 많이 쓰는 것들은 공식을 쓰겠죠.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쓰니까 쓰겠죠. 쓰는데 경우의 수 파트의 대부분의 문제는 세알해야 돼요. 실제로 세알이는 겁니다. 단, 하나하나 다 세알이는 게 아니고, 나름의 규칙으로 세알해야 돼요. 그래야 빨라지죠, 속도가. 이해됩니까? 빠짐없이 세알이는 게 먼저예요. 착각하지 마. 어떤 쌤들은 막 공식에다가 이거 왜 허락하냐. 그거는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기본적인 경우의 수는 세알이는 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나? 쌤, 이거는 무슨 공식 써요? 그거 없어. 세알이요. 세알이는데, 나름의 규칙으로 세알이는 거야. 그 규칙을 빨리 찾아야 됐죠. 그래야 실수가 없겠죠. 자, 일단 합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학교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합의 법칙은 딴거 필요 없어. 뭐뭐 이거나 또는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땐 더해라. 됐나? 알겠어요? 더해라. 곱의 법칙은요. 그리고 동시에 연이어서 뭐 연속으로 뭐뭐 하고 난 후에 뭐 이런 말 나오면 동시에, 그러니까 곱하는 겁니다. 곱의 법칙. 됐나요? 되겠어요. 내용 별거 없어요. 문제 보면 알겠지만 내용 별거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1에서 100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죠. 실제로 이거는요,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요 내용이 언제 했을까? 배수 집합. 집합의 특강 파트에서 배수집합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배수집합은 12의 배수, 13의 배수 하면 합집합으로 만들고 A12 더하기 A13 빼기 A12 교집합 A13 뭐 이런 게 했었거든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12의 배수가 되는 경우부터 구하자. 12의 배수는요, 총몇 가지가 나와요? 8가지 나오죠. 개수 구할 때는 100으로 나누면 되죠. 100 나누기 12 해버리면 8 나오니까 96까지. 맞지? 8개 나옵니다. 13의 배수는요? 13의 배수는 7개 나오죠. 91까지. 맞지? 또는 나왔으니까 마음 돼요. 8 더하기 7에서 15가 답이에요. 자,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한 번만 적어야 되거든요. 맞지? 근데 중복이 안 돼요. 12의 배수와 13의 배수의 중복은 뭔데요? 얘가 소수잖아. 맞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최소공 배수는 무조건. 맞지? 100 넘어간다는 거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몇 가지 나온다? 15가지. 그러면 두 번째,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야. 맞죠? 그럼 2의 배수가 2의 배수 몇개 있어요? 50개 나오죠? 100까지 포함하면. 맞나요? 5의 배수는 몇 개예요? 20개예요. 맞지? 근데 얘는 최소공 배수가 10이잖아. 그럼 10의 배수는 또몇 개야? 10의 배수는 10개죠. 그러니까 쌤 얘들 둘이 더해서 일단 70개는 만들었는데 근데 이 안에도 10이 있고 이 안에도 10이 있다는 거지. 이 안에도 20이 있고 이 안에도 20이 있다는 거야.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게 10의 배수가 한 번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한번 빼주자. 맞나요? 그 얘들 둘이 더한 다음에 얘 빼라 이거죠. 그래서 얘는 50 더하기 20 빼기 10 각각의 경우 두개 더한 다음에 공통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합집합에서 썼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또는 합집합이었거든요.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비가 돼버린 거야. 교집합이 배수집합에서는 최소공 배수를 했거든요. 앞에 있는 거 까먹으면 힘들겠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니까 얼마나 나온다 이거? 60까지 나온다. 100과 서로 소인수래요. 100과 서로 소라는 말이 뭔데요?
서로소가 자연수에서 서로소란 말이 뭔데요? 서로소. 자연수에서 서로소라는 말은 최대 공약수가 1인 숫자입니다. 이 말은 소인수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너가 편하게 이해하면 나눌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야. 3하고 100은 서로소죠. 왜?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백악 100은 선수분해 시키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말뜻 자체가 뭐냐 하면 야, 이 숫자 중에서 약수에 2하고 5 안 들어가 있는 거 다 찾아내라 이거지. 맞죠? 그 짝수는 일단 다 빼야 되지. 짝수는 일단 다 빼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5 들어가 있는 5의 배수 다 빼야 돼. 그럼 남는 거 찾으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고. 전체에서 똑같이 계산한 거죠. 모든 경우 100가지겠죠 여기는. 100가지에서 문제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면 되잖아. 맞지? 이 문제가 뭔데? 이거 아이가? 일부러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몇 가지 나온대? 60까지 나온다며.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는 그러면 40까지밖에 없는 거죠. 전체 100개가 있으니까. 맞지? 그럼 너 같으면 시험 문제 어디 나오겠니? 이거 나오겠니? 이거 나오겠니? 밑에 거 내겠죠. 왜? 어차피 밑에 거 하려면 위에 걸 알아야 되니까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니다.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에 대하여 이 XYZ의 순서쌍을 나타냈을 때 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그냥 나누면 돼요. 첫 번째 Z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인 경우 쪼개서 푸는 거죠. 내가 일일이 헤아린다고요. 나름의 규칙으로. 맞죠? 그러면 쌤 X가 1인 경우 하면 안 됩니까? 되죠. X가 1인 경우 해도 되는데 X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11까지 가야 돼. 맞지? 근데 Z는 많이 안 나와요. Z는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왜요? 3의 배수니까. 맞지? 4 집어넣으면 10이 넘어가 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Z 앞에 개수가 큰 숫자일 놈을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요령인 거야. 너가 문제 풀 때는. 알겠어?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Z에 1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가 3 이하가 얼마 돼요? 8. 맞죠? 그럼 X 더하기 2Y가 8 되는 거 다시 또 잡아주면 되죠. 맞지? 근데 몇 개 안 나와. 왜 몇 개 안 나올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밑으로 적어줄게요. 자, 항상 기준 잡는 거는 금방도 Z가 개수가 크니까 잡았잖아. 맞지? 얘도 큰 놈을 기준으로 잡아. Y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Y에 1 집어넣으면 X 얼마 되냐고요. 이따 Z는 고정됐고요. 이 문제에서. 얼마? 6인데 맞죠? 이것도 잡을 이유는 없어요. 공식. 왜? 문제에서 다 구하라 했나? 몇 개인지 물었나? 몇 개인지 물었으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3까지만 들어가면 되죠. 왜요? 4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0 돼야 되거든. 문제에서 자연수라 했거든. 맞지? 결론적으로 이것만 쳐다보는 거지 이거 다 적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적으로 세아린다고 다 적어서 1, 뭐, 뭐, 2, 뭐 이렇게 세아리라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맞지? 세부적으로 내가 직접 다 해본다는 거지. 맞지? 결론적으로 맞죠? 여기서 Y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안 돼? 1, 2, 3밖에 안 돼요. 그때 X값 구하라면 구해주면 되겠지만 구하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1부터 해서 뭐, 3까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야 이거? 3개예요. 적어줄 수는 있겠죠. 이거 6이고요. 이거 2 되면 이거 4고요. 이거 3 되면 이거 2고요. 맞지? 다 적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 1, 1이죠. 4, 2, 1이죠. 2, 3, 1이죠. 맞나요?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근데 할 필요 없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좀 더 빠르게 되겠네. 이제 이 생각을 했으니. Z가 뭐면요? 2면요. X 플러스 2Y는 얼마 돼요? 5가 됩니까? 맞나? 그럼 또 변하네. 얘는 1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맞죠? 끼껏 넣어봤자 어디까지 가요? 2까지 밖에 없어요. 왜? 3 더 뿌리면 앞에 음수 나와야 되니까. 두 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Z가 3이면요? X 플러스 2Y는 얼마 돼야 돼요? 2 돼야 되죠? 맞지? 얘는 없어요. 왜요? Y에 1 집어넣으면 2가 0 나오거든요.
엄청 보기에는 귀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다섯 개밖에 없어요. 맞나요?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다 구한 거지. 실제로 다 구했잖아. 내가 요거 귀찮아서 안 적은 거지만 다 구한 거 아닌가? 맞죠? 나름의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구해야 돼. 어떤 규칙? Z가 1일 때, Z가 2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쌤 이게요.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니까 앞에가 3이니까 뒤에 가, 아 이거 안 되네. 이게 3이니까 얘는 뭐고요? 얘는 2예요. 이렇게 풀다가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빠짐이 생겨요. 빠짐. 중간에 날아가는 부분이 생겨요. 내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다 세아리는 거야. 그게 목적인 거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래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일단 끝. 그 다음 3번 봅니다. 곱의 법칙이죠. 자, 우리 항의 개수 구할 때 어렵지 않아요. 항의 개수 구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 X 플러스 Y랑 X 플러스 Y랑 곱하면 여기 몇 개 있어? 두 개. 여기 두 개 있죠. 두 개 곱하면 원래 네 개 나와야 되거든. 맞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네 개 나오잖아. 맞지? 맞나? 근데 X 플러스 Y랑 X 플러스 Y랑 곱해버리면 동량이 생겨버려요. XY랑 YX랑. 맞지? 그래서 우리 완전제곱 10%에 세 개 나오잖아. 맞지? 그런 동량이 생기는 문제는 그런 문제는 고2 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동요항이 생기는 거는 고2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다항정리나 이항정리는 고2 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거는요 3 곱하기 3이에요. 딱 봐봐. 동요항 절대 안 생긴 게 생겼죠 이거. 맞지? 여기서 AX 곱했어. 나머지에서 어떻게 곱해서 AX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3 곱하기 3은 9. 끝이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45면 잠깐 볼래요? 이런 건 암산하고 끝내야 돼. 앞에 거 두 개 곱해봤자 몇 가지 나온다? 네 가지죠. 뒤에 거 두 개 곱해봤자 몇 가지 나와? 여섯 가지야. 맞지? 그럼 총 답은 몇 가지죠? 열 가지로 돼야죠. 더쌤 뺄쌤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맞지? 왜? 동량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걸 뭐 하나씩 풀고 있다가는 망하는 거지. 이런 건 이제 나름의 요령으로 가는 거죠. 약수의 개수 봅니다.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요. 요거를 내가 경우의 수 개념으로 한번 봐줄게요. 일단 360은요. 잘 보세요. 360은 소인수 분해시킵니다. 맞죠? 맞나요? 36은 2 2개 3 2개죠. 36은 4 9 36이니까 2 2개 3 2개죠. 그리고 뒤에 10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5 하나 더 있죠. 그럼 얘는 2 3개 3 2개 5 1개 나와요. 소인수 분해 모르겠으면 이거 해보면 되죠 우리. 됐나? 자, 했어요. 됐어요? 이거 약수로 만들 수 있는 거 해볼까요? 약수의 개수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이미 중1 때 배웠던 건데 그냥 그 개념을 내가 다르게 얘기해본다고. 자, 내가 2, 3개 들고 있고 맞지? 2를 다, 얘가 다 곱하기로 돼 있어. 여기 2, 2, 2 맞지? 3, 2개, 5 하나 들고 있어요. 맞지? 내가 얘를 들고 있는 데서 뽑아서 내면 얘는 다 약수가 되죠. 이 중에 2개 뽑아내면 뭐가 돼요? 약수죠. 맞나? 2하고 3 뽑아내도 6이잖아. 약수 맞잖아. 3 2개, 2 2개, 5 하나 뽑아내도 약수 맞죠? 맞지? 내가 뽑아서 내준 것들은 다 약수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야. 자, 기남이가 쌤한테 물었어. 쌤 2 몇 개 줄 거예요? 내 2 몇 개 줄 수 있는 선택권 있죠? 2를 몇 개 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4 개 줄 수 있죠? 선택권이. 안 줄 수도 있으니까요. 2 몇 개 줄래요? 안 줘. 한 개, 두 개, 세 개. 맞나요? 난 네 개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면 2는 5채, 오케이. 몇 개 받아서 치자. 그럼 3은요? 몇 개 선택권이 생겨? 세 개. 5는요? 몇 개 선택권이 생겨? 두 개. 만약에 다 안 주는 경우가 뭔데? 1인 거죠, 약수. 다 안 주면 1이겠죠. 맞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1 더하고 여기 1 더하고 여기 1 있지 원래? 여기 1 더한 값을 곱해라.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얘는 24가지예요. 약수가 24개 나오는데 중1 때는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지수에 1 더한 거 그거 곱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개념을 알아버렸네. 맞아요? 경우의 수로. 자, 그러면 360과 540의 공약수야.
그럼 일단 360과 540의 공약수라는 말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왜? 공통인 약수니까요. 그럼 360과 540에 대한 뭘 구하자? 최대 공약수를 구합시다. 그럼 이거 180으로 안 하면 2하고 3 나오죠? 쌤 그냥 바르게 했습니다. 그럼 얘 최대 공약수는 얼마란 말이야? 얘 최대 공약수는 180입니다. 맞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다르게 바꿔버린다고. 360과 54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그냥 180의 약수의 개수와 똑같은 거고. 맞나? 180은요, 2, 9, 18이니까 2 하나에 3 두 개 있죠, 이미. 맞나? 거기에다가 10, 2하고 5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늘고 5 하나 더 넣은 거죠. 맞죠? 그럼 요 놈의 약수 구하는 거니까 실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얼마? 18개가 나오게 된다고. 맞아요? 이해됩니까?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 자, 360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자, 봅니다.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야. 그러면 일단 2의 배수라는 말은 1은 한 번은 써야 되지. 맞나? 그럼 내 2 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지. 2 한 번은 내야 되잖아, 5번에. 맞지? 최소 한 번은 내야 돼. 맞아요? 자, 2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3은 안 내도 상관없죠. 맞잖아. 2만 더가 있으면 2랑 뭐랑 곱하면 다 듣는 거지. 2만 있어도 상관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 생각을 이렇게 한 거지. 자, 쌤 얘는요 2의 배수래요. 그럼 2는 4개 중에서 몇 개를 내면 돼?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몇 가지 경우로 바뀌는 거야? 3가지로 바뀌는 거죠. 1개, 2개, 3개 내는 경우. 얘는요 똑같이 3가지. 얘는 안 내도 돼 이제. 맞지? 하나 내도 되고 2개 내도 돼. 5는요 안 내도 되고 내도 돼. 2만 어떻게 돼? 원래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는 거였지만 2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안 내는 거는 못 써. 맞지?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나와? 3 곱하기 3 곱하기 2죠. 맞나? 요령이죠, 요령. 맞아요? 정리됩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책풀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쌤이 잠깐 책풀이를 봤어요. 일단 쌤처럼 푸세요. 쌤처럼 푸는 게 낫습니다. 머리 이해돼버리면. 그 다음에 도로마의 개수인데요. 이것도 뭐 중학교 때는 했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간대요. 자, 그럼 나눠서 구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다 세아리는 겁니다. 내가 얘기한 세아리는 건 이건 아니야. 죽여버립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맞지? 자, 세아리라는 거는 일단 A에서 어디로 간다? C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어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A에서 C에 갔다가 B로 가는데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 세 가지가 나오고요.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곱하기입니다. 곱의 법칙이죠.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따라서 쌤, 이 경우는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A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D에서 B로 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서 이 가지는 여섯 가지가 나와요. 그럼 얘들 둘이는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왜요? 또는이거든요. 또는이란 말 자체는 무조건 뭐 돼야 돼? 더 하는 겁니다. 이거나 뭐뭐 이거나. 맞죠? 그래서 아,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총 몇 가지예요? 열다섯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 자, 2번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로 출발하는 경우. 이게 지금 뭔 말이야?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해 B 도시로 가는,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럼 서로 싸러 가란 말이잖아. 딴 길로 가란 말이죠, 지금. 동건이가 1로 지나갔으면 수진은 무조건 1로 가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해봅시다. 일단 동건이 입장에서 동건이가 경유를 싫어하면 수진이는 경유를 뭐로 가야 돼요? D로 가야 되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동건이 입장 계산합시다. 뭔데요? 3 곱하기 3입니까? 맞아요? 수진이 입장은 뭔데요? 수진이 입장은 뭔데요? 2 곱하기 3입니까? 맞죠? 이거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요. 왜요? 같이 하라며. 동건이 수진 같이 하라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곱하기입니다. 알겠나?
곱해야 돼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54 나오나요? 맞아요. 근데 또는 동건이가 어디로 간다면, D로 간다면 수진이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C로 갈 수 있죠. 당연히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3 곱하기 3이니까 54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온 두 놈은 뭐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 되죠. 답은 108일 겁니다, 아마. 맞나요? 이해되겠어요? 쌤 말하는 거? 그 다음 6번 봅니다. 6번 문제는요, 쌤이 여기는 없는데 쌤 다른 문제도 한번 잡아줄게요. 6번 문제는, 이런 문제는 중학교 문제고요. 고등학교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일단 6번 문제부터 보고 갑시다. 6번 문제는요, 어떻게 푸냐. 5개의 영역이 있어요. 5가지를 칠하라고 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해 사용하여 좋다. 인접한 영역에 서로 다른 색 칠해라. 맞지?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는요, 뭘 정리하냐 하면 가장 많은 색을 가지고 있는, 막 가장 많은 부분과 인접하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계산이 빨라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A겠죠. A는 지금 다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A에다가 내가 몇 가지 색을 하나 선택한다.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맞니? 그럼 나한테 색깔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죠. 여러 번 써도 된다 했으니까. 맞죠? 5개 남아있어요. 계속 색은 그대로 있어. 맞지? 단! 얘는 얘하고는 다른 걸 칠하래. 문제가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얘가 A라는 색깔을 칠했으면 B자리는 A라는 색깔은 칠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몇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네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맞나? 그럼 C는요? A에서 칠한 색깔, B에서 칠한 색깔은 못 골라요. 왜? 둘 다 붙어 있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얘는 몇 개야? 세 개가 되죠. 그럼 D라는 놈은 A에서 칠한 색깔, C에서 칠한 색깔은 선택 못하지. 그럼 B에서 칠한 색깔하고 같은 색이 돼도 상관은 없죠. 얘는 이웃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들 둘하고 다른 색. 세 가지. 맞나? 이거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맞지? 다 곱하기입니다. 5 곱하기 4, 20이고요. 이거 27이니까 답은 540 나오겠죠. 되겠나요? 됐어요? 7번 별표 칩시다. 자, 7번 많이 헷갈려합니다. 봅시다. 일단 우리 아까 약수 개념 기억납니까? 쌤 약수 어떻게 잡아줬어요? 약수 어떻게 잡아줬죠?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2라는 카드. 마치 2를 3개 갖고 있대. 그럼 얘한테 주는 경우는 안 주는 경우, 하나 주는 경우, 2개 주는 경우, 3개 주는 경우, 4가지의 선택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와 10원짜리 동전 3개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한대. 그러니까 뭐 550원짜리 산다 하면 딱 맞춰줘라 이 말이야. 거스름 돈 받는다고 600원 주면 안 된다 이거죠. 내 말은 딱 맞춰서 한다. 이때 지불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래. 지불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래. 자, 다른 경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다른 경우를 어떻게 잡아주냐. 잘 봐. 다른 경우 잡아줍니다. 쌤, 100원짜리 깎아 하나 사 먹었어요. 나 100원 냈어요. 맞죠? 이거는 뭔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지. 얘가 100원 달라 했으니까 100원 주면 되지. 맞죠? 이해돼요? 근데 이 100원 주는 방법이 어떻게 돼? 100원짜리 하나 줄 수도 있고 50원짜리 두 개 줄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는 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 100원에 대해서만 따진다면. 근데 여기서는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래.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야, 100원은 좋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0원짜리를 하나 주나 50원짜리를 두 개 주나 얘는 한 경우로 진다고 지금. 알겠나? 낼 수 있는 금액 다 적어보래. 그러면 100원을 두 번 적을 건 아니잖아. 맞아요? 얘는 낼 수 있는 방법을 다 적으래. 그럼 100원짜리 하나나 50원짜리 두 개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얘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100원으로 하나는 딱 적혀 있겠지. 맞지? 그 차이인데요. 구분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봅시다. 자, 얘가 먼저 중요합니다. 얘 쉬우니까요. 나한테 1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자, 얘한테 준대. 얘가 가게 사장님이야. 됐나? 수학 못하게 좀, 딱 봐도 수학을 잘 못해 보이잖아. 맞지? 요런 사람한테 딱 해야 우리가 이득이 생기죠. 물건 하나 샀어요. 내가. 자, 나한테 100원짜리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야한테 줄 수 있는 경우 선택권이 몇 가지요? 두 가지죠. 안 줘도 되는 거. 맞지? 100원짜리를 안 주거나 주는 경우 두 가지. 50원짜리 나한테 몇 개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그럼 야한테 주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안 주거나 한 개 주거나 두 개 주거나. 10원짜리 세 개 했어요. 줄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맞지? 끝났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됐나요? 단! 문제에서 야 영어는 솔직히 줬다고 할 수는 없잖아. 야 100원짜리 보고 어 안 줘. 100원짜리 어 안 줘. 10원짜리 안 줘. 오케이 난 다 줬다. 이건 아니잖아. 맞지? 에이, 보통 영어는 다 제외예요. 그래서 한 경우는 빼자고. 그 한 경우가 뭐였다? 다 안 주는 경우. 무슨 말 이해돼? 요 경우는 빼자.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가 나와요? 23가지 나옵니까? 이해되나요? 됐어요. 요건 쉽죠? 자, 얘는요. 장치를 하나 만들어야 돼. 어떠한 장치냐면 어? 야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야 100원짜리 하나 주고 50원짜리 두 개 줄까? 그럼 야는 못 하는데 아, 아무거나 둬. 맞잖아. 100원짜리를 주나 50원짜리 두 개 주나 장사꾼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원이거든. 맞지? 야 100원 그냥 100원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100원 만들어서 줄라고. 맞지? 얘는 금액만 보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런 것처럼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안 생기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잘 봐. 낮은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환전이 가능할 때야. 자, 봐. 10원짜리 3개로 5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패스. 50원짜리 2개로 100원짜리 단위 하나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높은 금액을 50원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를 바꿔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금액은 중복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야, 내한테 100원짜리 한 개 있고 50원짜리 두 개 있고 10원짜리 세 개 있어. 자, 10원짜리 잠깐 벗겨놓고 100원짜리 한 개 있고 50원짜리 두 개가 있어. 맞지? 근데 이거 내면 이렇게 돼도 100원이고 이렇게 돼도 100원이고 이래 되잖아. 맞지? 그래서 야 보고 야, 이 100원짜리 50원짜리 두 개 좀 바꿔줘. 그럼 내가 50원짜리 두 개 받았지? 그럼 여기 50원짜리 두 개, 50원짜리 세 개가? 맞죠? 그럼 이거 합치면 50원짜리 난 몇 개 됐어? 다섯 개 됐죠? 맞아요? 이 다섯 개로 만들어서는 중복이 안 나와요. 다섯 개는 절대 중복 안 나옵니다. 이 다섯 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얘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왜? 100원짜리 네 개, 50원짜리 네 개는 얼마야? 200원이지. 하나, 두 개 쓰면 200원 나오잖아. 맞나? 150원 만들 때는요? 하나 쓰면 되죠. 250원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 다 쓰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높은 금액, 자 다시 결론만 딱 머릿속에 집어. 작은 금액을 높은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50원짜리 두 개인데 이거 1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잖아. 맞지? 우리 원래 돈 바꿀 때 잔돈 귀찮으니까 큰 돈으로 바꾸잖아. 맞지? 근데 이 경우 계산할 때는 낮은 돈으로 바꿔주는 게 목적이야. 자, 근데 그냥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야. 얘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언제 바꾼다. 밑에 있는 이 돈으로 위에 돈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만 다운시키는 거야. 환전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다운환전 시킬 수 있죠. 얘는 다운환전 시키면 안 됩니다. 왜? 얘 가지고 50원 못 만드니까요. 맞나? 만약에 얘 50원짜리 하나를 다운시켜버리면 10원짜리 8개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90원이라는 단원이 생기잖아. 내가 10원짜리 8개가 아니 8개? 몇 개고? 아니 50원짜리 한 개를 내렸어. 맞지? 그러면 얼마라는 게 생겨 지금 단위가? 80원이가? 맞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못 만드는 경우 나올까 안 나올까? 지금 하니까 좀 헷갈리나? 뭘로 잡아줘야 되지? 겹치는 게 뭐가 있죠? 못 만드는 거. 50원짜리 두 개를 50원짜리 하나를 미안. 쌤 말 잘못했구나. 50원짜리 하나를 다운 환전 시켰어. 원래 환전 시키면 안 되는 경우야 이거는. 다운 환전 시켰어. 그러고 내가 40원 줘버렸어. 맞지? 근데 이 안에 40원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못 나옵니다. 맞죠? 40원 절대 못 만들잖아 이걸로.
맞지? 그러니까 막 다운 환전시키면 안 돼. 언제 가능하냐? 밑에 있는 돈이 위에 돈으로 환전 가능할 때 위에 돈을 다운으로 시키는 거야. 그러면 금액은 다 통일돼 버립니다. 그럼 다 얘 다운 환전 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지금 50원짜리 몇 개 됐어? 50원짜리 몇 개 됐어요? 4개 됐지? 맞나? 자, 이거 다운 시킬 수 있어 없어? 못 시켜.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문제가 바뀌어요. 50원짜리 몇 개 있고요, 나한테? 4개 있고요. 10원짜리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됐나요? 이제 뭐가 돼버려? 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통이 안 나오거든, 이제. 알겠나? 방법이 있어. 어떻게 돼요? 50원짜리 나한테 몇 개? 4개. 낼 수 있는 경우 몇 개? 5가지. 10원짜리 나한테 몇 개? 3개. 낼 수 있는 경우? 4가지. 안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지? 둘 다 안 냈어. 0원. 빼자. 얼마 돼요? 19. 그러니까 얘하고 실제로 따진다면 중복되는 돈이 4번 나오고 있다는 거지. 맞지? 이거 일일이 구해서는 망합니다. 요거는 맞죠? 요런 것들은 익혀놔야 되죠. 이해됩니까? 한 번만 더 봅시다. 익숙하게 밑에 있는 256번으로. 자, 지불할 수 있는 경우야. 쌤 문제 안 띄웠어요. 그냥 말로 합니다. 자, 256번. 100원짜리 두 개 있나? 맞죠? 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3 곱하기 1번 풀고 있는 거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요. 50원짜리 4개 있나? 지불할 수 있는 방법까지? 5개. 10원짜리 3개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 그럼 곱합시다. 얼마 나와요? 60. 빼기 1 해야 된다. 는 적으면 안 돼요. 그냥 빼기 1 다시 잡고 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60 빼기 1이니까 얼마? 59. 그러면 쌤 옆에 있는 2번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수래요. 지불할 수 있는 저 방법이란다. 금액이 수래요. 그러면 자, 다운 환전 가능한 것부터 찾자. 오케이? 자, 10원짜리 50원짜리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지금 있는 돈으로 10원짜리 50원짜리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50원짜리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는 50원짜리가 2개 이상 있으니까. 맞죠? 100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누구만 다운 시켜야 돼? 100원만 다운시킵니다. 자, 100원짜리 두 개 50원짜리로 환전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50원짜리 개수하고 합해버리면 몇 개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몇 개 갖고 있어? 8개. 그럼 바꿔 적어야 되죠. 너가 적을 때 헷갈리면 적으면 되죠. 5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요? 8개. 10원짜리 몇 개? 4개 있나, 지금? 몇 개요? 3개. 그럼 경우 구하면 되잖아, 이제. 그럼 얼마 돼요? 9 곱하기 4 빼기 1. 답은 얼마 돼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알겠어? 이거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맞죠? 근데 이게 난이도가 어렵다고 돼 있잖아. 응? 원래 일일이 구하면 죽겠죠. 되겠습니까? 정리됐죠?